제가 어. 즉흥 안무를 저희 안무를 보여드릴게요. 오, 좋아. 오, 좋아. 약간 술 취한 아저씨 같아요. 미쳤어. 베로나의 두시 많이 보러 오십시오. 호러를 찍는 거. 공연을 빠르고 재밌게 소개하는 유튜브 채널 대학로다락방 김동현의 오늘 뭐 볼까 시작하겠습니다. 자, 내 마음대로 공연 소개하겠습니다. 오늘 소개시켜드릴 작품은요, 베로나의 두 신사입니다. 제가 지금부터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로나의 두 신사, 셰익스피어의 작품이죠. 발음 정확하게 해야 돼요. 자, 베로나의 두 신사. 자, 극단 여행자가 제작을 했고요. 이 서울연극제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에서 하네. 배우들이 많이 나올 텐데 5월 20일부터 5월 28일까지 8시 주말 4시 어우, 평일에 한 번, 주말에 한 번, 월요일 쉬고. 포스터가 옛날에 이거 무슨 지라 그러지? 이거 되게 그 황토 색깔의 약간 느낌이 옛날 느낌이 안 해. 약간 고전극이다 보니까, 셰익스피어 작품이다 보니까 약간 이 포스터 자체가 좀 옛날 느낌 납니다. 아, 잘 만들었네. 이쁘네요. 120분. 아, 요즘은 이게 120분짜리 공연이 많아요. 그런데 여행자가 만든 작품은 120분이 안 지루하다라는 거지. 왜? 신체극이다 보니까 볼거리가 좀 많이 있을 겁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출연자 소개하겠습니다. 오늘도 어김없이 두 분 모셨습니다. 각자 좀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네, 저는 베로나의 두 신사에서 연출을 맡은 극단 여행자의 이대웅이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극단 여행자의 배우고요. 제가 소개를 좀 준비해왔는데 기분 좋은 프로 배우 베로나의 두 신사에서 프로테우스를 맡은 김기분입니다. 아, 한 번 더 갈까요? 느낌은 좋았는데 뭔가 좀 약간 베로나의 두 신사에서 프로테우스를 맡은 기분 좋은 프로 배우 프로테우스 김기분입니다. 아, 첫 번째 게 낫다. 첫 번째 끊어야다. 포스터 너무 이뻐요. 모티브가 된 거는 이제 1950년대쯤에 저기 여성 국극단 포스터를. 그렇죠. 예, 좀 그 느낌이더라고요. 그래서 약간 구수하다네. 네, 신문 지면에 이렇게 광고 실리는 그런 것들을 좀 포스터들을 참조해서 저희 만들었습니다. 베로나의 두 신사 줄거리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베로나의 유력 가문인 저기 유력 가문 두 가문의 자제. 이제 발렌타인이랑 프로테우스라는 친구가 벌이는 우정과 사랑, 그리고 그 거기에 따른 이제 배신, 그리고 다시 용서와 화해에 관한 얘기로 펼쳐지는 그냥 모험담 같은 이야기인데, 사실 저희는 이제 이거를 이제 좀 저희만의 색깔로 다시 한번 재각색을 해서 풀어본 공연이라고 예, 간단하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역할, 극중 맡은 역할. 네, 저는 프로테우스라고 하는 신사를 맡았는데요. 수염 붙이고? 저는 수염은 붙이지 않고 다른 많은 분들이 이제 수염을 붙이시고, 저는 머리도 원래는 길었는데 이 프로테우스 역할을 위해서 이제 머리도 과감하게 잘랐고. 프로테우스는 금사빠입니다. 금방 사랑에 빠지는 타입. 아, 금사빠. 네. 금사빠, 금방 사랑에 빠지는 타입이라는. 그래서 한 여인을 사랑하다가 또 공교롭게 유학을 가서 새로운 여인과 사랑에 빠지게 되는데 그 새로운 세빠. 여인이 친구의 연인이어서 친연. 친구를 배신하게 되면서 또 친배 어떻게 이제 그렇게 얽히고 설키는 그런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아, 재밌는 역할이네요. 여성 국극이라는 게 뭐예요? 설명 좀 해주세요. 일단은 여성 국극은 이제 1950년대 전후로 네. 가장 큰 대중적인 인기를 끌었던 그 창무국의 한 장르라고 보시면 되고요. 모든 배역을 여성들이 수행하는 점에서 이제 일반적인 창극이나 순수 연극이랑은 좀 구별되는 하나의 또 다른 독립 장르라고 명명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당시에 여성 국극이 출발했던 게 여자 배우들이 이렇게 늘 이렇게 예쁜 주인공 한 명 아니면 그 외에는 이제 그때 뭐라고 불렀지? 막 병풍 막 이런 촛대라고 촛대. 뭐 불리는 이렇게 단역들로 주변인들로만 그 공연 예술에서 머물러서 왜 우리가 남성 주인공에 따라 움직이고 막 그렇게 의존해야 되는가 해서 스스로 우리 여자끼리 뭉쳐서 뭔가 우리도 다 주인공도 할 수 있고 모두 할 수 있고 할 수 있다라는 걸 이렇게 이뤄서 우리 여성들이 이렇게 모인 작품이 나라를 대표하는 지금의 이제 최고가는 극이다라는 차원에서 국자를 약간 프라이드 겸해서 이렇게 갖다 붙였던 게 아닐까라고. 지금 말씀 주신 어떤 상황에서 국극자가 붙인 것도 있고
편집은 뭐 제가 하는 건 아닌데 많이 힘드실 거예요. 이 긴 얘기를 어떻게 편집을.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게 여기는 아마 내가 봤을 때 이거가 빨리 이랬습니다. 리액션만 딱 나가는 거죠. 좋습니다. 1950년대 근현대의 모습 모티브로 한다고. 네네네. 그럼 약간 의상이나 뭐 그런 것도 다. 네네. 레트로하다고 하죠. 이제는 이제 좀 레트로하게 좀 표현을. 50년대가 이제 찾아보면 전후에 전쟁 이후에 기존에 있던 뭐 이렇게 의복으로만 따져 보면 한복도 남아 있고 이렇게 양복이라고 하죠. 양장들의 그래서 명동거리 50년대에 찍은 걸 보면 한복 입은 여인들과 이 투피스 정장을 입은 여인들이 함께 걸어가는 그런 약간 혼돈스러우면서도 막 믹스매치가 돼 있는 그런 분위기인데 또 하나 그 서울말도 그냥 짧게 90년대까지만 가봐도 서울말 씨가 그랬는데요? 이런 게 남아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런 어휘나 말투나 이런 거에서도 옛날 우리 서울말 좀 그런 것들을 좀 살려보려고 노력한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럼 이 자리에서 한 번만 보여줄 수 있나요? 자네 오늘 안경 쓰셨구만. 갈색 안경이로군. 약간 이런 쪽의 말로. 상방송님과 어머니에서 오키 말투 있잖아요. 거기가 가장 세련된 서울 말씨. 아, 그런 거예요? 네. 의도적인 양식화라고 생각했었는데 그 시대에는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더라고요. 슬로건에는 막과 장으로 이루어진 거였는데 이게 또 약간 이 중의적인 표현을 한 거군요. 막장. 네네네. 어때 연습하면서 뭐 힘든 점 있으세요? 연습하면서 힘든 점이요? 잠깐 나가 계실래요? 아니. 농담이고요. 이따가 네. 얘기해요. 힘든 점은 그러니까 그렇게 크게 없는데 예를 들면 여성 배우들이다 보니까 어느 정도 어떤 분들은 이제 가정을 일구시고 육아를 하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그런 생활과 이제 연습에 이제 시간대를 맞춰 나가는 것들 그리고 바삐 막 빨리 연습 끝내고 가서 애들 하원 시키고 막 그런 분들의 그렇지. 조금 애로사항이 있고 여기 여러분님들은 전부 다 체력이 좋으실 것 같아요. 많이 좋아졌어요. 그리고 연습 자체가 운동. 예, 저희가 막 또 들고 뛰고 막 이것저것 다 하니까요, 배우들이. 오히려 이제 되게 좋아진 친구들도 있고, 예, 원래 좋았던 분들은 또 더 뿜뿜 하시고. 근데 저희가 이번에 이제 위아리 예술극장에서 이제 아르코 그 아니야 대학로 예술극장 대극장으로 저희가 옮겨가면서 공간이 커졌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더 들고 뛰고 이제. 예. 저희 에너지가 일당 한 적어도 5명 이상은 되는. 에너지들이 있어서 채워보겠습니다. 1997년 창단된 26년 창단이라 야 이 극단 되게 오래됐네요. 지금 부대표시라고 너무 낯뜨거운데 그게 나이가 이제 먹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또 연출을 하고 있고 하다 보니 자연스럽게 제가 이제 부대표라는 일을 하게 되는데 아직도 미숙함이 투성입니다. 여행자만의 그 작품 스타일을 또 이렇게 간단하게 좀 설명 한번 해주실 수 있나요? 아무래도 이제 동양적인 문법과 서양의 글로벌한 이제 연극의 어떤 태도들을 같이 좀 결합시켜서 그런 언어를 이제 좀 창출해내는데 저희 매력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섹스피어를 이제 한국적인 어떤 특질을 이식해서 치환을 해서 저희만의 섹스피어를 만들어서 한국을 대표해서 이제 외국에 나가기도 하고 본토에서도 또 그런 또 인정을 받기도 하고요. 또 다른 결의 또 여러 가지의 그 공연들을 통해서 좀 그 관객의 폭이 좀 넓은 게 저희 특질인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 연극은 아무래도 좀 크리에이티브한 지점들로 배우들이랑 다 같이 합심해서 공동 작업을 하는 형태들이 많아서 좀 저희만의 색깔이 좀 더 묻어나오게 만드는 어떤 시스템들이 있는 것 같아요. 보이지 않는. 셰익스피어 작품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네네네. 뭐 특별한 이유가? 제일 좋은 운동장? 놀이터. 놀이터? 뭐 스케치북? 이런 것처럼 그 위에 내가 지금 갖고 있는 어떤 장난감을 올려놓든 어떤 놀이를 하든 다양하게 뭔가 뽑아낼 수 있는 그런 터 같달까? 몰리에르 작품은 뭐 그렇진 않고 저희가 또 고백을 편식했나요? 우리가 이제 몰리에르 그냥 던져본 말이에요. 사다리 움직임 연구소에서 워낙 잘하셔서 워낙에 여행자 하면 곧 이제 이콜 셰익스피어라는 공식이 좀 공고하게 인식이 박혀 있어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는데 저희는
매년 창작극 페스티벌도 하고요. 어, 극단에서요? 네, 네. 네, 저희 여행자 극장이 있잖아요. 아, 예, 예. 그래서 극장전이라는 데서 저희 극단 사람들도 거기에 창작을 하고 다른 신진 극단들을 초청해서 창작 작품들을 하기도 하고 김도영 작가, 김세한 작가도 다 저희 이제 여행자에 소속되었던 분들이어서 그분들의 작품들도 창작 많이 하고 저희 인스타그램을 보시면 공연이 계속 있으니까 많이 보러 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어떤 극단이 되고 싶은지 저희가 대표님하고 다 같이 얘기해본 바로는 쉽게 생각해서 우리 이름이 여행자 아니냐. 어떤 목표 지점을 정해두고 그런 연극을 한다기보다는 노마드처럼 여러 여행지를 우리가 어디를 갈지 모르고 하지만 어딘가에 지금 우리 가까운 곳에 정착을 하면 그곳에서 신나는 여행을 하고 또 이거를 훌훌 던져버리고 어디론가 다음 여행지를 찾아 떠나가는 그런 극단이 되면 좋지 않을까? 라는 아직 앞으로 어떤 연극을 하게 될지 저희도 사실은 잘 모르겠어요. 이런 말 하면 너무 좀 무책임한가? 근데 모르겠기 때문에 기대되고 긴장되는 항상 그런 마음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럼 연습 리뷰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볼게요. 이게 막 이렇게 뛰는데 마스크를 끼고 하니까 숨이 많이 찰 것 같아요. 이게 뭐야? 돼지? 아, 저희가 모자가 저희 없어서 대용품으로 보여요. 얼마 전에 고사진엔 돼지 머리인데 아. 연습실 새로 오픈한 곳이어서 아, 별로나이 두신 사이 돼지 나오는 줄 알았어요. 왜 저요? 그날 새로 짠 안무 처음 돌아보는 거여서 한번 해보자 이렇게 네네네네. 어, 잘 봤습니다. 한마디 시간입니다. 이 베로나의 두 신사는 한마디로 뭐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연출님부터. 네, 막가장으로 이루어진 네, 막장 드라마다. 아, 베로나의 두 신사는 막장 드라마다. 어. 어쨌든 중의적인 표현 다 넣고 베로나의 두 신사는 태극당 모나카 같달까? 아주 이제 레트로하고 전통이 있는 그런 과자인데 지금 먹어도 너무 맛있고 괜찮네요. 과자도 있고 아이스크림도 있고 다양한 이제 재미가 있고 오늘 어떠셨어요? 이렇게 또 오늘 정말 출연해 주신 소감? 저는 처음에 여기 이제 나온다고 했을 때 사실은 아주 어렸을 때 대학 때 연극 꿈을 꿀 때 꿈 중에 하나가 막 한국 연극지에 나와보는 거 약간 이런 인터뷰 해보는 게 꿈인데 저 생애 첫 인터뷰여서 이게요? 네네네 그렇습니다. 와... 제가 연식이 좀 되긴 했지만 어떻게 하다가 첫 인터뷰여서 너무 떨리고 또 그 MC로 이제 나와주신 나... 배우분께서 제가 학창시절 청춘예찬 너무 어? 학창시절이었어요? 대학 때 저도 사실은 저기 보고 싶습니다로 이제 항상 네, 저희가 좋아했죠. 다 옛날 공연 그 전에는 거야. 저희가 옛날 사람인데 아. 연인 만난 것 같이 아, 이런 분과 함께 저희 사랑하는 공연을 소개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영광된 자리였고요. 네. 이렇게 출연해 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우리 이제 뭐라 그럴까 응원 아니에요 많이 보러 오시라고 메시지도 한번 딱 알려주시면 어때요? 두 네. 분께서 네네. 베로나의 두 신사 많이 보러 와주십시오. 멋진 배우들이 많습니다. 이렇게 하는 건가? 아, 좋았어요. 좋았어요. 예, 좀 더 신나게 한 번 더. 저희가 제가 어. 즉흥 안무를 저희 안무를 보여드릴게요. 오, 좋아요. 오, 좋아요. 약간 술 취한 아저씨 같아요. 미쳤어. 미쳤어요? 자, 이렇게. 베로나의 두 신사 많이 보러 오십시오. 호로 고맙습니다. 함께 네. 해주셔서 영광이었고 감사합니다. 아, 감사합니다. 자, 5월에 올라가는 공연 짤막하게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공포가 시작된다. 제 43회 서울 연극제 일본 후쿠시마 핵발전소에 대한 얘기입니다. 5월 13일부터 5월 22일까지 극단 산수유 제작이고요. 대학로 예술극장 소극장에서 합니다. 연출 류주연입니다. 자, 7분 제43회 서울연극제 5월 19일부터 5월 28일까지 극단 파수꾼 제작이고요. 아트원 시어터 3관에서 합니다. 연출 이윤준입니다. 마냐삼촌 영화 드라이브 마이카 속 바로 그 연극입니다. 5월 26일까지 애플 시어터 제작이고요. 안톤체업 극장에서 합니다. 연출 전훈입니다. 니 부모 얼굴이 보고 싶다. 지공연 협동조합의 제 다섯 번째 정기 공연입니다. 5월 11일부터 5월 29일까지 지공연 협동조합 제작이고요. 물빛극장사입니다. 연출 정범철입니다. 클럽 베를린
본격 스탠드업 코미디라고 하네요. 5월 26일부터 6월 19일까지 극단 플레이위드 제작이고요. CJ 아지트 대학로에서 연출 박선희입니다. 고래입니다. 극단 고래 레퍼토리 작품입니다. 5월 19일부터 6월 19일까지 연우소 극장에서 합니다. 연출 이혜성입니다. 저희는 매월 첫째 주, 셋째 주 월요일에 업로드되고 있습니다. 좋아요, 구독 눌러주시고 알림 설정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는 항상 의사 협찬을 받고 있습니다. 어반드레스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자, 다음에 뵙겠습니다.